그녀는 그를 데리고 그가 사는 도시에 왔어. 이곳의 건물들은 그녀에게 있어 단장에 지나지 않지. 그녀는 반듯한 바위들로 채워진 시내로 들어설 엄두를 못 냈어.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도시 입구 부근에서 자리를 잡아야 했지. 그는 그녀의 가슴에서 내렸어. 그는 딱딱한 바닥을 밟자 손베개 같았던 그녀의 가슴이 그리웠어. 그는 친절한 자세로 그녀를 방심하게 만들지. 그의 작전은 속도와 기습이 중요해. 그는 그녀가 치를 시험을 외쳤어. 그것은 술래잡기야. 그는 그녀로부터 잽싸게 도망갔어. 그는 눈앞의 건물들이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 믿었지. 그녀는 그를 쫓았지만 건물들이 방했어. 거대한 가슴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녀는 긴 팔로 그를 거의 잡을 뻔했지. 아깝게도 그는 길 모퉁이 위로 방향을 꺾어 도망쳤어. 그녀는 시험 통과를 놓친 것보다 다른 부분에서 속상했지. 자신의 여성적 매력이 그에게서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한동안 도망쳤던 그가 자리에 멈췄어. 그는 그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일단은 안심했지. 하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어. 그녀는 계속 그를 몰래 쫓았고 거의 그를 잡을 뻔했지. 그녀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건물이 파손되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 그는 그녀에게서 색다른 공포를 느꼈지.